안녕하세요.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모두 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가 방법과 좀 평가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부동산 비율은 전체 자산가액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요. 부동산 비율이 50% 이상이냐, 80% 이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자, 50% 이상, 80% 미만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40%, 순자산가치가 60%로 반영이 돼서 순자산이 좀더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. 만약에 80% 이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00% 기업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회사의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될수 있는데요. 주변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사업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은 좀 절세를 여러모로 할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법인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법인 전환하시더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받게 되신다면 크게 개인에 비해서 절세 효과가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부동산 비율을 80% 이하로 좀 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. 부동산 비율을 낮추려면 부동산 가액을 낮추던가 부동산 전체 자산 가액을 높이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 가액은 좀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자산 가액 높이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유상증자와 두 번째 차입의 방법인데요.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비율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순손익가치 가산 항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순손익가치가 증가하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. 차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비율이 감소를 하고 함께 순자산가치 또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좀 유상증자에 비해서 효과는 좀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단점으로는 실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기회비용이나 금융비용과 절세 효과를 비교를 하셔서 이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부동산을 80%로 그냥 이상으로 유지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. 두 가지 방법 적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이 전체 자산가액을 구하실 때 평가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차입 또는 증자한 현금 또는 금융재산은 이 전체 자산가액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급하게 차입이나 유상증자 하신 경우에는 부동산 비율을 낮추실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증여나 상속을 계획을 하실 때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절세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